11만 5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N플러스입니다. CN플러스의 테마는 풍력골프이, 가, 있습니다. CN플러스, 은, 는 동사는 커넥터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2003년 설립 이후 PDP, 오드, LCD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고,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하여 높은 매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부품 중심에서 모바일을 포함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 중임. 기타 사업으로 분류됐던 중고폰 유통 사업은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중단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3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LCD/LED TV용, 오드용 커넥터 및 기타, 모바일, 2차전지 등 커넥터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커넥터를 단일 품목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및 중국 등에서 매출이 발생. 국내 부문의 매출 비중이 큰 편임. 대시 기존의 골프 관련 사업 중 홈쇼핑 사업을 별도 분리하여 플랫폼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바 사업 영역 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주력인 오드 및 모바일, 2차전지 커넥터 수요 증가 등에도 풍력 사업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연가율 하락과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외환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에도 전방 TV 및 가전산업의 수요 부진,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0일 기준 장마감 CN플러스의 시가총액은 3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N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1위입니다. CN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6796만 3천 주입니다. CN플러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N플러스의 퍼은 55.3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2.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41배, 1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 마이너스 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8억 원, 마이너스 57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입니다. CN플러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2번지 24%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40.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8.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9.35-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0.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12-1.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플러스의 2022년 10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5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5원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CN플러스의 종가는 553원이며 주가가 CN플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N플러스의 종가는 553원이며 주가가 CN플러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CN플러스는 거래량 87,920 모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2,356주, 키움증권에서 18,247주, 삼성에서 11,01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636주, 하이증권에서 8,25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9,896주, 키움증권에서 33,156주, NH투자증권에서 4,685주, 한국증권에서 3,804주, 대신에서 2,0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841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00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풍력 관련주 CN 플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